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부산진구 갑 국회의원 서병수입니다. 2021년도 국제청소년연합 IYF 월드캠프에 참석하신 전 세계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IYF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 대학생들을 위한 교류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계신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IYF와 월드캠프를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IYF 월드캠프에 참여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찬 도전과 상호교류, 그리고 변화의 장에서 느꼈던 에너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월드캠프지만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체감하는 캠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지구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힘쓰는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로 활동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모쪼록 IYF 월드캠프를 통해 대학생 여러분의 마음에 활기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